기다리는 중에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네. 아, 배고파. 지금 제가 여기 묵고 있거든요. 아키하바라 근처역에 있는 호스텔인데, 내가 이 호스텔을 찾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네. 와, 도보 10초 컷이거든요. 도보 10초 컷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김밥 천국이라고 써져 있대. 우리나라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한국 음식점. 아, 안에 지금 사람 많구나. 아하,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저녁이라 가지고 지금 불금을 지내는 손님들로 가득가득한데 혼자도 가능할란가? 토요일 밤에 혼자. 저기 돈대문시장이라고 적혀있고 옆에는 순인의 빈대떡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얘 완전 한국인데? 메뉴는 약간 이런 느낌? 치킨도 있고 벤또도 있고 뭔가 되게 술안주 머시깅이가 메인 같은 그런 머시깅이 같은데. 코스 요리도 있네. 한 명당 5만원 해가지고 찌개 코스, 삼겹살 코스 뭐 이런 식으로. 아, 짜장면도 있는데. 아, 만원. 제이콤이 해가지고 11,000원. 짜장면이 11,000원입니다 여러분. 테이크아웃 하면은 조금 더 가격이 붙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다. 여기 지금 소주도 팔고 있거든요. 좋은데이 11,000원. 야씨, 11,000원 주고 소주를. 아, 비싸네. 부대찌개 33,000원. 4명 5명 분이니까 3일간 기간 한정. 뭔가 이런 이벤트는 일본답다. 아,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人なんですけど 空いてます?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데 분위기 완전 한국이야. 한국 봐봐. 내 안에, 저 안에 지금 한국어 다 적혀있어. 아니 내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여기가 되게 좀 뜬금없거든요 자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아키하바라 근처라고 있다 이거. 그 오타쿠들의 성지. 보통 한국 요리 하면은 신오쿠부 뭐 이런 그 코리안타운이라고 따로 있어서 거기를 가야지 우리나라 음식점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일본의 보통 거리? 이 가게고 약간 앞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일본의 한 평범한 거리입니다. 평범한 거리. 근데 이 평범한 거리 안에 이런 한국 음식점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지 나는. 이쯤에 오크리. 아, 하이, 아리가토. 아, 하이. 대박. 메뉴. 메뉴 일단 이래 있고요. 야, 한국어 다 적혀 있네. 보다 기회를 더. 아, 셀프보다 주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막혔거든요. 옥창구이 1つと, 고메노베시 1つと, 하이볼을 오스메 아리마스. 하이볼. 봐봐, 완전 한국식인데? 앰볼상도 되게 뜨시고 막. 이런 감성, 어, 너무나 좋은. 레몬 하이볼이랑? 이 뭐지? 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왔습니다. 예. 잘 안 섞였나? 그냥 백김치인데? 야, 이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저거를. 신기하다. 기다리는 중에 되게 중요한 걸 발견했네. 여기 지금 테이블 차지라고 해가지고 앉기만 해도 금액이 나가는 그런 뭐 시킹이 제도가 있거든요 일본에는. 이거를 지금 5,500원, 5,500원에 받는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또 11시 이후에 주문하면은 10% 추가돼가지고 받는다. 아하, 이거 잘 봐야 돼. 어. 그러니까 이게 자리세라는 게 앉기만 해도 금액이 차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가게에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가게 분위기를 보는데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 가서 먹고 싶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잠깐 앉았다가 나가는데도 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봐야 돼. 저 유럽에 팁 받겠다고 10% 그 조그만하게 써져 있다 이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봐야 돼, 진짜. 저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몰라서 이제 기분 나쁠 일은 없는 거지. 야, 근데 저게 보통인가? 자릿수 5,500. 잘 모르겠네. 야, 그러면은 5,500원 기본은 음식 시킨 거랑 뭐 이것저것 더 계산하면 2-3만 나오지 않을까? 저 곱창구이랑 밥 시켰는데, 야, 밥 왜 이래만한데? 고봉밥을 주시고, 야, 봐봐. 이거 완전 고봉밥이야. 야, 미쳤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먹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파이볼이랑 곱창구이랑 밥이랑 되게 이상한 조합인가 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네,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창 진짜 오랜만이다. 와. 야, 맛있다. 처음에 씹을 땐 몰랐는데 맵다. 다 먹고 싶었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모양 안 좋은 건 아닌데 너무 배부르다. 그래도 술은 다 마셔. すみません、お会計大丈夫ですか。ここいつから始めたんですか。ここも10年ぐらい。10年？なんか珍しい場所にあるんで。あ、そうです。ね、ここで働いてる人って韓国人いないんですか。韓国人いないんです。前昔はいたんですけど。はい。今はいないんです。あ、わかりました。すごいな。 ここに来るお客さんって大体日本人ですか。結構韓国の方もいらっしゃる。ああ、そうなんですね。やっぱりコロナがあったんで、それでだいぶ減っちゃいましたけど。ああ、嬉し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야, 반전인데 10년 됐다고? 아, 그렇구나. 예, 아무튼. 야, 근데 여기 지금 입지가 딱인 게, 봐봐. 여기 이렇게 한 사발이 하고, 저기 지금 로우선 있거든요, 로우선. 아이스크림 한 사발이 하고 들어가기 딱 좋은 그런 코스 아이가. 보러 저는 디저트 한 사발이 때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고, 한국 사람들도 오지만, 일본인들도 제법 찾아오는 한국 음식점이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 디저트 먹으러 가야지. 그래, 여기도 제가 찍은 곳이랑은 다른데 한국 음식점이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뭔가 좀 더 음식점 같은 그런 느낌? 아까는 술집이었다면 여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무김치 400원, 만두 770, 샐러드 770, 소시지 11,000원. 야, 여기도 술은 비싸네. 곰탕 11,000원. 막 여기도 알고 보면은 생긴 지 10년 되고 막 그런 거 아이가. 괜히 못쓱. 야, 영미가 장난 아닌데 지금.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